자, 각 팀의 리더분들께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사이렌 불의 섬에 출연하게 된 계기. 사실 이게 직업군을 대표해서 나온다라는 게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했다. 그 이유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턴트 팀의 김경애님. 저는 일단 일을 하면서 주변에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신체적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발휘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그런 출연 섭외가 오고 기회가 그래서 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디님. 훈훈합니다. 나의 능력치도 알고 싶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여성들의 능력치를 알고 싶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자, 좋습니다. 군인팀의 김보문님. 네, 저는 지금 저녁 후에 현재 지금 요가 강사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극제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게 마침 또 사이렌이었고 그러다가 또 군인 팀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군 시절 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전도 아니고 팀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군인 이제 4명이 모여서 모이면 뭔가 강인함 그리고 용맹함 이런 것을 좀잘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용기 내서 지원하게 됐죠.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아, 그럼요. 뭐든지 해낼 수 뭉치면 있다. 끝이죠. 뭉치면 끝이다. 그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자, 소방팀의 김연아님. 네, 저는 편견이랑 편견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저희가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는 밥, 하나는 그 사명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필요한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국민들께서 많이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여줘야겠다. 보여지고 코피 터지게 하면 그땐 다르겠구나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장처럼 임하고 왔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여 개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찰팀의 김혜리님. 네, 제가 사이렌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이게 좀 자극이 오는 점이 좀 다른데 저는 그 지원 공문에 그세 가지 멘트를 보고 좀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였어요? 밥집보다 헬스장을 더 많이 가는 여자, 그리고 뭐였더라? 열정 만렙 소유자, 그리고 열정의 열정만 만렙 네. 소유자, 그리고 마지막이 너의 한계에 도전해라. 이 멘트가 저를 좀 끌리게 했는데, 제가 경찰 이제 7년 차로 근무하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부서에도 있어봤고 했는데 좀 강한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뭐, 성별을 떠나서 이제 다 이렇게 개개인의 이런 능력과 이런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세 가지 문구가 나를 가슴 뛰게 했군요. 예. 운동팀의 김희정님. 네. 저희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항상 그 승부의 세계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승부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직업군이랑도 진짜 한번 제대로 붙어 보고 싶다. 내가 그 다른 직업군들이랑 이렇게 뭐 생존, 서바이벌을 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에 대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카바디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카바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 자체에 매스컴에 나간다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동을 또 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팀하고 붙어보고 싶은 그 마음, 욕심.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호팀의 이수련님. 저는 지금은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분 모신 경호관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제가 직업을 전향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부분이 경호관 출신? 여자도 대통령 경호예요? 라든지 아니면 그 경호관이면 싸움 잘하나요?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었는지를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디서보다 더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사명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네요. 나의 능력치고 상대의 능력치를 봐야 되고 뭉치면 우리는 질 수 없고 그리고 한번 붙어보고 싶었고 한계치를 넘어보고 싶었고 어마어마합니다.